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 3월 셋째 주일 갈보리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갈보리 성도님들이 40일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묵상하시며 사순절 영적 순례를 하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서는 1, 2, 3 구역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순절 구제헌금은 기도하며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월 속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묵상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수요예배를 통하여 또다시 주시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세례와 입교식을 하고자 합니다. 세례와 입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세례 입교 교육을 3월 13일 주일부터 4월 10일 주일까지 5주간 동안 진행 중이며 작년 세례 입교 교육을 4월 2일 토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하고 모든 교회 소그룹 모임도 허용합니다. 또한 예배 후 친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커피와 빵이 준비되었으니 교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과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의 십자가 끝이 부활로 이어지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갈보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